문제를 열심히 풀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문제 푸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. 문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아주 저수준의 문제가 있고 풀이 과정을 암기합니다. 이게 많은 부모들은 우리 애가 아 문제를 풀 줄 안다 착각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건 다른 사람이 쓴 글인데 선행학습으로 적당히 공부한다. 선행학습 하게 되면 이 결론을 미리 아니까 안도 아까 제가 경청 듣지 않는다 그랬죠. 그래서 어떤 문제를 보고 자세히 관찰하고 추론하는 이런 즐거움을 배우지 못해요. 또 학원 가면요 요약 강의 해달라고 이거 아마 일강서 제가 들은 얘기고요. 그 다음에 답을 구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. 맞았는지 틀렸는지. 그 다음에 유형 문제집을 좋아합니다. 유형 문제집이 뭐냐면요 암기거든요 그게. 그다음 애들은 주로 들어요. 지가 안 하고. 이런 문제가 저는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버릇이라고 이걸 고쳐줘야 된다. 고생해서 해야 돼. 그래야 네 것이 돼. 내가 풀어주지 네거안 된다. 그다음에 제가 자꾸 문제 한번 풀고 포기하지 말고 못 풀면 해답 보지 말고 다시 해라 다음 날 해라. 그랬더니 이제 요즘 제 말을 알아먹는 놈은 이렇게 말해요. 선생님 저 이거 참을 만큼 참았는데 그 말은 여러 번 봤다는 거죠. 이제 해답 봐도 되나요? 그래서 얼마나 3일간 봤어요. 봐라 그럼. 사도 봐서 이거 했는데 내가 봐. 네가 3일간 했으니까 이거였다고 네가 땅을 치지. 그때 봤으면 그것도 이해가 안 가. 그다음 답 내는 거 답 원하지 않고 항상 제가 어떤 방법이냐?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? 이것만 다양성. 왜? 하나만 딱 공부하면요 그것이 시험 시간에 기억이 안 나면 끝이에요. 인생이 끝나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연결고리를 가져놔야 되는데 애들이 그렇게 안 해요. 공부를 아주 얕게 해요. 얕게. 그냥 진도만 나가려고 하나만 해. 그다음에 친구와 꼭 같이 해라. 이거 수업 보면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. 그다음에 친구 생각을 네가 가져가면 너는 돈 버는 거다. 쪽지기 강의 없다. 제발 요약 강의 해달라 하지 마라. 그다음에 진짜 혼자 하다 모르는 내용이 생겼을 때만 도움을 받는 거다. 2시간 이상의 사교육은 효과가 없다고 써 있어요. 그것도 사교육보다는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수능 점수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. 그러니까 사교육이 스스로 하지 않은, 내 말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. 남의 도움을 아무리 많이 받아봐야 지가 소화를 못 한다는 거죠. 이거는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급할수록 자꾸 바깥으로 가요. 그래서 일단 마치겠습니다.